미키트립 세 번째 게스트 과연 누굴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야,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게스트까지 가네. 어딘가 인터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입니다. 한국 온 지 10년 됐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형수 아이가. 예, 형수님, 더 젊어지셨네. 새끼여서 멘트 공부하나? 야, 니 뭐. 니 뭐, 야하나? 왜, 왜? 진짜 열나 딱딱하네. 스테로이드 하는 거 같아요? 열나 딱딱하다. 아하. 야, 보여줘라. 안녕하세요. 와하. 베이커리 카페. 아. 커피다. 이쪽에 이제 2층이 내일. 내일 전문이다. 다음 주 오픈인가 그렇다. 형수님이시잖아요. 네. 지금 20대 후반이죠? 초반으로 가요. 20대 초반이요? 네, 그렇게 가시다. 미키 강수 TV 왔다 그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는 공짜로 줄 수 있나요? 네. 여기가 개봉 초등학교 근처인데. 네. 개봉 로 이길. 잠시만, 잠시만요. 초반부터 너무 홍보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그냥 시청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요런 패션은 마음에 드세요? 너무 국민의힘 아이가? 너무 국민의힘인데? 야, 중도를 지켜야지. 너무 국민의힘이야. 패션은 좀 남달라요. 아니, 내가 뉴스에서만 봤는데, 여기가 뭐, 개포동 최대. 개봉동. 개봉동이에요. 개봉 안 했네. 자, 그럼 떠나시죠. 가자. 네, 잘 다녀오세요.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아, 20대 맞아. 후반이라도 확실히 잘 모른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실제로 잡았나 안에서? 네. 오. 거기 바다 뷰에서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그냥. 아, 좋지. 맞다. 이야, 확실히 되게 큰 거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네 차 그 벤츠는 그러면 부모님 드린다. 아버지 드렸죠. 이야, 너 아버지는 씨. 야, 그 칠곡에서 칠곡 맞지? 네. 칠곡에서 벤츠면은 동네 소문 나는 거 아니야? 아들 때문에 막. 아, 벌써 소문 났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약간 뻔 좋아하시잖아. 그 전에 이제 BMW 타고 있는 사람이 그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을 한 방에 때려잡았다고. 유머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가 그때 얘기한 거 그렇게 웃기지는 않더라고. 아니 약간 그 방송을 모르니까 선 넘는 개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가끔 있죠. 야, 아 좋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그래 지나면서 어떻게 네 유튜브에 한번 출연을 안 했네 맞지? 약간 캐릭이 좀 이래가 아무래도 이부호 형이나 네. 광창 같은 캐릭들이 좀 거기에 좀 띠리띠리 형 네. 당진 띠리띠리인가? 네 단양 당진이 아니라. 자, 캠핑카 토크쇼 미키트리 세 번째 게스트 대한민국을 옛날에 떠들썩하게 했던 진짜 슈퍼스타였습니다. 아. 블랑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랑카랑카 블랑카 정철기입니다. 아하!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그러니까 나는 왠지 나랑 같이 처음에 같이 이렇게 개그 생활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1, 2, 3 이렇게 모시고 싶더라고요. 형 알고리즘 많이 뜰 거다 아마. 최소 조회수 한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 10만부터 출발 아이가? 형이 나오는데. 야 지금 형 그 유튜브 KBS에 형 거 옛날 그 개그 있잖아. 예, 예. 하나씩 다 올렸더라고. 20만원 거의 다 넘던데. 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 히트가 엄청난 메가톤적으로 셌어요 진짜. 아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하고 바로 은퇴하는 그런 느낌이라. 아. 야 근데 은퇴는 안 했잖아. 근데 야 니그 저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 관계 얘기했나? 아 그거 얘기해야죠. 그때 저는 사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히트를 뭐 하는 도동안에도 얘랑 같이 하숙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그 내가 먼저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는 개그 오디션 프로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나이가 어린데 그때 이제 형이 개그 하려고 올라왔었는데 나는 그게 좋았어. 네가 있잖아. 네. 난 처음 봤을 때 썩 네. 웃긴지를 모르겠더라고. 네. 근데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야. 아 형이 봤을 때? 그래서 난 그때 뭐 생각했냐면 나 그때 약간 겁이 좀 많았거든. 약간 쫄았거든. 그래서 이런 동생한테 좀 많이 배우면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이게 있었지 내가. 아.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아. 뭐 개그에 대해서 뭐 니도 얼마 안 됐지만 뭐 쪼는 것도 없고 뭐 네. 그런 게 없더만 전혀. 좀 개그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덩치가 커서 뭐 그냥 어떤 세상에 대해서 겁나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아 진짜로. 어 그리고 나 그때 당시 나도 나름 그래도 저기 뭐 운동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팔씨름도 잘하고 그랬는데 재미로 한번 붙었는데 뭐 팔씨름은 내가 0.5초만에 지고 이러고 막 힘도 무식하게 세고 막 자신감 넘치고 그러니까 야 이런 애한테 내가 좀 배워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지 그때. 어. 또 예의는 되게 발라. 형들 보면 맨날 어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 하고 맨날 인사하고 뭐 얘기하면 잘 웃고 또 개그를 칠 때 재미없는 얘기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렇죠. 너무 자신감 있게 하니까 그 모습이 나 너무 웃겨 나는 그게. 아, 어떤 건지 알아요. 빵빵 터지고 그래서 자꾸 러블리가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면 자꾸 내가 빵 터지잖아 막 얘기하면. 재미없는 건데 이제 너무 뻔상으로 얘기하니까. 뭐라도 할 것 같았던. 만약에 아. 개그맨 안 되면 니는 엔터 사장이라도 할 것 같더라고. 아. 어. 니는 사업에도 잘할 것 같고 뭘 해도 그냥 계속 할 것 같아. 어. 나는 그때 형을 봤을 때 나쁘진 않네 아이디어가 어. 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자신감 없게 하지? 아 자신감 너무. 네, 그래서 이제 아, 곧 이제 뭐 그냥 짐 싸서 집에 가겠다. 아니 그런 생각했나? 네, 난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서울 상경한 지 얼마 만에 데뷔를 했죠?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2003년도 11월 말에 올라왔거든. 예. 그래 그 다음 주에 한반도 데뷔를 했고 예. 폭소클럽이 그 두 달 반 뒤인 2월 2004년 2월 7일 날 데뷔를 했으니까. 와. 그러니까 나 개그맨 해야지 연예인 해야지 하고 세 달 만에 그냥 된 거지.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 예. 그때 우리 집이 참 우리 아버지 좀 옮겨가셔가지고 예. 그런 걸 싫어했어. 아.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엄마가 그러면은 내가 3월 달에 대학교 복학이니까 에. 11월 말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2월까지 안 되면은 내려온 날 복학해야 되니까 에. 이랬는데 나도 그냥 그게 그렇게 개그맨 되는 게 어려운지 모르고 에. 아 세 달이면 되겠네 이러고 나 올라온 거야 알았다고. 그 개그맨 되는 사람들 개그 지망생 때 에. 치킨집에서 아니면 집에서 그 개그 프로 보면서 아이 저거밖에 못 웃기나 씨발 내가 올라가면은 저 뒤집어 놓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막 좀비 트립이라든지 아. 전부 다 그런 애들이 내가 가면은 프로 파이터 다 이긴다고 올라가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기절하잖아. 답은 막 네, 기절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올라가면 저 개그맨 새끼들 그냥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이러고 다 올라왔는데 솔직히 이제 올라가서 말 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절고 이게 네. 우리 보면 그렇잖아. 자기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보면 웃기는데 네. 그 개그하고 까부는 거를 혼동해가지고는 까불어서 웃기는 것도 웃긴 건 뭐 웃길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험 보러 온 사람도 많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빵 낀다던가 그럼 친구들 뭐야 또라이 하면서 웃는데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세 달 만에 블랑카라는 게 탄생했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블랑카가 폭소클럽에서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지. 근데 한반도 유모총집합에서는 옆에 이제 악덕 사장 친구 한 명 있고 있었고. 그 동료 한 명 더 있었잖아 한국인 아~ 노동자 세 명이서 하다가 어떻게 그 둘은 빠지고 형만 콜이 된 거예요? 아, 걔들은 원래 개그맨을 그렇게 크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의욕이 좀 없었던 친구들인데 아, 그렇죠 왜냐면 네. 나는 그때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 같이 살았죠. 혼자서는 급하니까 계속 짜자 그러는데 얘들은 이제 뭐 여자 만나러 가야 된다 여자 만나러 가야 된다 뭐 친구 만날 거 다 만나야 된다 지금 당장 뭐 검사 맞고 이제 녹화 떠야 되는데 그래서 막 다투고 막 이거를 혼내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나한테 이렇게 뭐 얘기한 것까지도 아, 다 기억이 나네. 맞다 맞다. 네. 내가 네가 먼저 저 숙대 쪽에 네. 나는 서울에서 아무것도 몰랐고 난 그때 어디 살았냐면 27만원짜리 21만원은 창문이 없고 27만원 창문이 있는 그 고시원이 있어. 거기에는 밥하고 김치는 주거든. 그래, 거기에 있었는데 네가 24만원인데 하숙집인데 같이 한방 쓰면은 요리도 해주고 한다 그래가지고 하숙집 할머니가 이제 아침이랑 저녁은 차려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내 그 그럼 나도 같이 살면 되나 어 예 오세요 그 좀 물어볼게요 해가지고 그래갖고 24만원씩 내고 우리 그때 살았잖아. 예. 같이 방에 살면서 니가 되게 좋았던 게 진짜 우리 그 지금 생각해보면 옷걸이에 둘이 옷도 몇 개 없는 거 걸어놓고 그러면서 맨날 둘이서 개그 짜다 지치면은 둘이서 UFC 그때 효도로 초창기 그 프라이드 FC 아 프라이드 FC 네. 프라이드 FC 막 얘기하면서 그때 효도로가 이제 노게이라 이후에 막 한참 날리고 있을 때 나도 그걸 되게 좋아했는데 나보다 훨씬 그쪽으로 지식이 많아서 형 이래야 이건 이거는요 하면서 막 하면서 또 얘기해주고 씨름한 또 지식으로 저 전에 넘기면요 라면서 막 설명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개그만 하루 종일 얘기하면 지치잖아. 그렇죠. 근데 뭔가 이제 우리가 쉴 때 같이 방에서 좋아하는 그것도 비슷하고 프라이드 FC 네. 어 그게 또 한참 많이 TV에 나왔어. 그치? 엄청 TV 틀만 나왔었죠. 어, 느닷없이 TV에서 그때 그 외국인 노동자가 막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을 때 형이 이제 거기서 나온 애를 보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사장님 저 내렸어요. 병역특례. 아, 병역특례하면서 나라별로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 좀 보여주세요. 원본대.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입니다. 이거 안 돼 불량. 이거 괜찮아. 오케이. 불량이란 말을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지. 왜냐면 그 작업할 때 불량은 빼야 되니까 좋다를 불량이란 단어로 써. 아, 저 과장님 불량. 어. 뭐 이렇게 이제. 중국은 네. 저요. 아. 안 좋다. 아. 약간 그 중국 억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불량. 이거 아예 뭐 해. 저요. 중국 사람들이 네. 우즈벡이라든지 이쪽 사람들보다는 한국말을 많이 못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한국어를 공부를 좀 덜 하냐 물어보니까 중국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중국에 어떤 강인가 호수 큰 게 있는데 그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나라의 언어를 굳이 배워야 되냐. 우리는 그냥 돈 벌러 온 거지. 뭐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 없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근데 우즈벡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여기 관련된 사업도 하고 싶어하는 꿈들도 있을 거고. 그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섞어서. 철요, 생체류. 생체류가 토요일이거든. 생체류, 네 일 없어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우즈벡이나 이쪽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은. 이쪽은. 철규, 토요일, 일 많이 있어, 괜찮아. 뭐, 요런 식으로. 야, 근데, 만약에 녹화를 우즈벡이나 중국 사람으로 만약에 떴으면 블랑카가 이렇게 안 터졌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치, 그 특유의 말투도, 네. 그 당시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 흉내내는 게, 안녕하세요, 뭐, 마이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는 이제 그 병역특례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3년 같이 일하다 보니까 말투를 알았잖아. 삶의 애환을 잘 아니까. 형 아마 그 블랑카 첫 무대였을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표정이 무표정이었어. 맞아. 당연히 얼었으니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외국인 노동자랑 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지. 나는 이제 약간 좀 긴장해가지고 무표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사람들은 연기로 생각하는 거죠. 연기로 생각해지고. 네. 마이크 테스트하라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개그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더라고. 막 웃더라고니까. 와, 개그적 이런 기교가 물이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개그가 강력하고 캐릭터가 좋으니까 뻥뻥 터지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나는 막 웃을 때 이게 뭐 많이 웃는 건가? 이거 잘 모르겠구나. 내가 너무 긴장해서. 아 맞네. 내 속에서 내가 그냥 뭐 생각하는 거지 이쪽은 별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어 그때. 아, 그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공의 포인트인 게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넘치고 경험이 많으면 터지면 이거에 대해서 또 애드립을 치거든 개그맨들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웃겨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뭘 또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이상한 개그들을 또 치거든. 그러면 캐릭이 깨져버리는데 형은 이제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웃든가 말든가 형은 형 대사만 쳤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또 더 개그적으로 완성도가 있게 만들지 않았나. 아이 기억나는 게 네가 블랑카 초식 동물입니까? 이거 네가 그때 짜준 거. 그거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야 광수형 고맙다 터졌다면서 막 오면서 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고 주유소 잠이 들리잖아. 내 동정도 잠 배 아프다 지금. 똥이요? 설사 나러 간다. 근데 원래 유튜브 가게에서는 그냥 출발해서 하지 마라 그런가. 똥 싸게 만들어야지 유튜브 가게인 거 알죠? 자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아이씨 하지 마라 그런가. 아하 야 똥으로 왔네. 갔다 오세요. 휴지 있나? 오케이, 이거 물티슈 좋다. 자, 하나, 둘, 셋, 넷. 야! 아니, 시원하죠? 가져갈게, 저. 아, 이거 써요, 그냥. 이미 뺐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가져가고. 아이고. 와. 살아있네. 원래 유튜브 각이면은 그냥 출발해가지고 사람 기절시켜야 되는 거 알죠? 썸네일. 똥마렵다라는 블랑카 계속 고속도로 달리기. 충격 이벤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살아있네. 야 근데 이게 토크쇼라는 게 진짜 서로 잘 알아야지 이렇게 토크가 나오는 거지. 일반 방송에서 연예인 누구 나와도 그걸 작가가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겉도는 얘기들밖에 없는 거지. 그래? 내가 저걸 하잖아. 지금 블랑카 캐릭터가 다문화 가정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다문화 강의를 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블랑카가 다문화 강의를 한다가 따뜻을 만든 거야. 그렇지. 계속 그런 섭외 전화들이 와. 강의 섭외가.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국제 결혼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지금 250만이다, 250만. 와. 대한민국은 점점 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거든? 그렇죠. 학생 수가 그냥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드래프 올라가고 있어. 다문화 학생 수가. 아,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 특히 시골이 좀 더 많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제는 시골이 고복 없다. 전국 도시에 다 어떤 강의를 더 대구를 가고 대전을 가고 어디를 가잖아? 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 다문화 가족 되게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그건 뭐냐면 전국의 입이다. 이게 유튜브가 흐름이 좋은 것 같아. 그냥 둘이서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평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카메라만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5.5kg. 5.5kg 남았네. 지금 약간 배고파요, 안 고파요? 나 집에서 먹고 왔더니 말대로. 아, 그러면 나야 좋죠. 많이 안 먹으면. 해 먹으러 갈 건데 돈도 아끼고.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엄청 많네. 와, 다 나온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와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 아, 운치 있다. 진짜 좁다. 좁아갔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